기억 후의 삶, 기만. 여기에선 기억만이 자라고 있네. 기억이 자라나 방이 되었지. 이 방에 앉아 더 이상 기억할 것이 없을 때까지 나는 쓰네. 방 밑으로는 안락하고 무한한 지옥이 흐르지. 가끔 자네가 방 밑에서 기어나와 내가 기록한 것들을 읊기도 하네. 기록된 것들은 기억의 뼈대가 되네. 그것을 진실이라 불러도 좋고, 역사라 불러도 좋네. 결국 끝까지 기록된 사람이 승리하지. 자네는 내 손가락뼈를 하나씩 부러뜨리며 말하지. 이토록 가벼운 현실과 현실의 말들 따위는 나의 목록에는 없네. 창밖은 여전히 악행과 무관심으로 가득하네.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잡아먹고,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머릿수를 헤아린다고 신문에 적혀 있네. 물론 내게도 죽여버리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날들이 있었지. 낯선 허벅다리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고향 같은 것을 상상하던 날들도 있었지. 하지만 시간은 요령처럼 하얗게 불타며 도망쳤고, 보시다시피 이 방은 텅 비어버렸네. 조용히 누워 눈을 뜨면 왜내 몸은 천장에 매달려 있을까? 자네가 부느뜨린 내 손가락들이 사각사각 책상 위를 기어 다니네. 손가락을 쫓아 밤새 방 안을 달리네. 아이처럼 달리다 넘어지면 울어버릴 테지. 그런데 기억 속에 그 누가 엄마인 양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기억은 왜 이리 바쁠까? 그런데 눈물의 맛, 그것은 왜 기억할 수 없을까? 네, 13장 깊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극단까지 가는 상상적 체험을 하라입니다. 극단까지 가는 상상적 체험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극단까지 가는 상상적 체험. 어떤 대상을 보고 또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어떤 그 대상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죠. 그것을 현미경적 관찰이라고 하린 시인이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 대상에서 그 대상과 관련지어서 상상적 체험을 해야 되죠. 상상적 체험. 그 상상적 체험을 저 극단까지 끌고 가봐라 이런 겁니다. 네. 작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요. 상상적 체험을 극단까지 끌고 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상상적 체험을 극단까지 끌고 간다는 것의 의미. 네, 그게 뭔가 한번 보시고요. 창작에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약간 좀 메타시적인 경향이 있죠. 아, 메타시가 먼저 한번 다룬 적 있죠. 시에 관한 시. 시론, 시론시라고 하죠. 시론, 시론을 시로 쓰는 것. 대표적인 시가 지난번에 맥클리시의 그 시법이라는 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래 시가 깊이 있는 시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뭔가?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메타시의 메타시는 시론,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시란 무엇인가, 뭐 그런 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시론에 대한 시라기보다는 시를 쓰는 고통, 뭐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어떤 화자 또는 시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메타시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관념이 어떤 쓰기라는 창작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자아의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네, 이 시가 그렇다라고 하린 시인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를 공부하면서 또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관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념. 뭐 시에서 관념을 삼가라라는 말도 있죠. 삼가하라는 틀린 말이죠. 그냥 삼가다가 맞습니다. 네, 삼가다가 동사니까. 그럼 관념이 뭔가? 관념이라는 건참 어렵죠. 사전 몇 번씩 찾아봐도 그때뿐이고 늘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만들어 봤어요. 관념이 뭔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 대상 또는 현상이 뭐죠? 어떤 나타나 있는 어떤 모양새들을 다 현상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현상입니다. 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 결국은 다 현상이죠. 그런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 속의 개념, 그러니까 생각으로 잡아놓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 관념입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 기억 속의 삶. 여기에선 기억만이 자라고 있네. 기억이 자라나 방이 되었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선 이 말은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억만이 자라고 있네. 기억이 자라나 방이 되었지. 네, 기억이 실마리가 되어서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네, 기억 속에 그래서 결국은 기억 속에 갇히게 되죠. 시를 쓰는 상황들은 어떤 기억 속에 갇히고 있답니다. 시가 한 번에 쭉 써지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죠. 기억은 뭐예요? 일종의 레버린트, 메이스라고 하죠. 영어로 레버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미로죠. 어떤 기억은 하나의 미로가 되고 방이라고, 여기서는 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엔 시 쓰는 상황에서는 기억이 어떤 미로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 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정신 또는 기억 속에 기록된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상상을 하죠. 우리 기억 속에 아무 정보가 없다면 그 어떠한 상상도 어렵습니다. 언어들이 우리 기억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언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실마리로 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또 단어들도 기억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이 방에 앉아 더 이상 기억할 것이 없을 때까지 나는 쓰네. 아주 단적으로 말했죠, 이렇게. 기억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은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끝까지 밀고 가보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쓴다라고 해요. 방 밑으로는 안락하고 무한한 지옥이 흐르지. 방 밑이라고는 말하는데 여기서는 의식의 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의식의 밑, 그러니까 무의식 같은 거겠죠. 방 밑이라는 거. 지금 방은 기억의 방이니까 의식의 방이잖아요. 그 밑에는 무의식이겠죠. 또는 잠재의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안락하고 무한한 지옥이 흐르지. 네, 지옥이 흐른대요, 그 밑에.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 위에 있죠. 그렇죠? 화자는 지옥 위에서 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 밑에는 안락하기도 하고 무한하대요. 네, 끝없는 지옥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락하기도 하다고요. 이 안락한 왜 여기다 안락한이라는 말을 넣어놨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자네가 방 밑에서 기어 나와 내가 기록한 것들을 읊기도 하네. 가끔 자네가 여기 이제 안락한이라는 말이 쓴 이유가 여기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네가 방 밑에서 즉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에서 또는 잠재 의식에서 자네가 기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자네는 나조나 화자 자신이죠. 화자의 그 무의식 또는 그뭐 자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대자적 존재. 우리가 대자적 자기, 대자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그렇죠? 자기마저도 객관화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존재니까 그 헤겔이 말하는 대자적 자아이겠죠. 네, 그래서 대자적 자아가 나를 향해서 근데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나를 즉자적 자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즉자적 자아는 아니죠. 근데 자네라는 존재는 대자적 자아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기록한 것들을 읊기도 하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창작하는 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나를 어떤 그 대자적 자아가 또는 무의식의 자아가 나를 감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것들은 기억의 뼈가 되지. 네. 어떤 기억의 뼈가 된대요. 기록된 것들은. 한마디로 기억의 틀이 되겠죠. 그것을 진실이라고 불러도 좋고, 역사라 불러도 좋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기록된 사람이 승리하지. 그렇죠. 끝까지 쓴 사람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자네는 내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며 말하지. 네. 내 손가락을 부러뜨린대요. 누가? 저 대자적 존재 자 또는 대자적 자아나 또는 그 무의식의 자아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린대요. 나를 감시하다가 창작하는 나를 감시하다가 내 손가락을 창작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린대요. 그리고 말해요. 뭐라고요? 이토록 가벼운 현실과 현실의 말들 따위는 나의 목록에는 없네. 그러니까 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그죠? 너무 어떤 내용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든가, 네, 그래서, 어떤 창작하는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창작하는 고통이 세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벌이려고 하는, 그 창작하는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악행과 무관심으로 가득하네.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잡아먹고,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머릿수를 헤아린다고 신문에 적혀 있네. 신문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가 사실일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바깥에, 저 바깥의 현실은 요지경 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 자아는 현실 즉 창작하는 나를 감시하는 저 자아 대자적 나는 어떤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게 이렇게 못하도록 혼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못 기록하는 창작자인 나를 어떤 그 비판하고 있죠. 네. 물론 내게도 죽여버리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날들이 있었지라고 합니다. 네.
죽여버리고 그런 어떤 분노, 내게도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고 현실 인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낯선 허벅다리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고향 같은 것을 상상하던 날들이 있었지. 네.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명의 고향이죠. 어쩌면은 어떤 어머니의 자궁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고향을 상상하던 날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은 요령처럼 하얗게 불타며 도망쳤고, 보시다시피 이 방은 텅 비어버렸네. 요령처럼. 왜 요령처럼이라고 했을까요? 포착할 수 없는 존재죠, 요령은. 이렇게 시간은 그렇죠. 마치 요령처럼 한마디로 포착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불타며 도망쳤대요. 네, 시간이 확 도망쳐 버리니까 내가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보시다시피 이 방은 텅 비어버렸네. 기억의 방이 텅 비어버렸대요. 뭐 기억의 방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상상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작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용히 누워 눈을 뜨면 왜내 몸은 천장에 매달려 있을까? 자네가 부러뜨린 내 손가락들이 사각사각 책상 위를 기어 다니네. 네, 이게 누워서 눈을 뜨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자기가 천장에 있고 천장이 바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 상상을 참 아주 진짜 극단까지 몰고 가네요. 그죠?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자네가 부러뜨린 내 손가락이 사각사각 책상 위를 기어가네. 이게 이제 그 제자적 자아가 창작하는 나에게 비판을 했는데, 손가락을 부러뜨린 효과가 있죠, 이제. 그 손가락이 사각사각 책상 위를 기어다닌대요. 글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네. 한번 혼내준 보람이 있죠. 손가락을 쫓아 밤새 방안을 달리네. 손가락을 쫓아서 밤새 방안을 달린대요. 네, 밤새도록 글을 쓰나 봐요. 아이처럼 달리다 넘어지면 울어버릴 테지. 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눈물이라도 흘리겠죠. 그런데 기억 속에 그 누가 엄마인 양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엄마인 양 띄워주세요. 이렇게 띄어쓰셔야 됩니다. 양이 의존명사니까 띄셔야 돼요. 모습이죠. 엄마인 것처럼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기억은 왜 이리 빠를까? 저 기억은 왜 이리 빠를까? 우리가 어떤 발상, 어쩌면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리죠. 발상은 왜 그리 금방 지나가 버릴까? 적을 시간도 주지 않네 하는 것 같죠. 기억이 그래요. 발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흔히 뭐 희마가 찾아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영어로는 뮤즈가 찾아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뮤즈가 왜 뮤직 음악이 뮤직 뮤즈잖아요. 이렇게 시 음악, 시와 음악의 어떤 요정들을 뮤즈라고 하죠. 그런데 눈물의 맛, 그것은 왜 기억할 수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일단 눈물의 맛이라는 것. 어쩌면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완성된 작품에 대한 감동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시쓰기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죠. 그것은 왜 기억할 수 없을까?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기억을 못한대요. 네. 그래서 또 쓰겠죠. 그 고통을 또 감내하고. 마치 엄마들이 애 낳는 고통, 즉 출산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는 다시는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다 잊어버리고 애를 또 낳듯이 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작이라는 것이 출산의 고통에 많이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또 시를 쓰겠죠. 또 창작의 고통을 기꺼이 맞이하겠죠. 네. 김한 미체레레라는 이책 이름인데, 네. 문해중앙에서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봐요. 상상적 체험을 극단까지 끌고 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게 글을 읽을 때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기억하기가 좋아요. 정황과 정서의 측면에서, 이 정황과 정서는 또 뭔지, 딱히 그냥 이렇게 읽으시고 기억하시려고 하면은 다음에 또 오면 또 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한국말은 한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점은 그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자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한자를 좀 저기 뭐라고 그러죠? 훈이라고 한가요? 음하고 그 뜻은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억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정황과 정서적 측면, 이 정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정 또는 상황,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을 정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정할 때 정자고 상황할 때 황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태를 말하죠. 정서, 이게 정서는 실마리 서자예요. 감정의 실마리.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하면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들, 그런 것들이 정서죠. 정서의 측면에서 대상에 대한 상상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죠. 상상을 할수 있는 데까지 다 대상을 가지고 다 상상을 해보고, 그래야 대상에 대한 개별화된 나만의 정서, 그렇죠. 시인만의 정서가 이 개별화됐다라는 의미는, 그렇죠. 누구나 가능해, 잠깐만요. 그래야 대상에 대한 개별화된 나만의 정서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적당히 상상하고, 적당히 상상하면, 상상을 극단까지 하지 않고, 적당히 상상하면, 고만한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뭐 개별화가 완성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극단까지 상상하면 시인만의 상상이 되고 시인만의 그 개별화된 정서가 되겠죠. 개별화된 정서가 시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창작의 고통이 생긴 원인이 뭐였는가? 그렇죠. 뭔가 잘 써야겠다는 강박증 때문이죠.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강박증. 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또 강박증이 심하니까 좀 무의식에 자기가 와가지고 또 창작하는 현실에 자기한테 막 혼내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도 부러뜨리고. 네. 그런 그 정도의 그 고통이 네, 창작자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그잘 써야겠다는 강박증 때문입니다. 아래의 시가 윗시죠, 이번에는. 깊이 있는 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저게 이제 왜 깊이 있는 시라고 여길 수 있느냐 이거죠. 상상적 체험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의 고통은 고통을 겪는 나, 창작하는 화자죠. 창작자로서 나를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자의식,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라고 아까 제가 말한 존재를 말해요. 자의식의 내가 함께 갖는, 그죠? 어떤, 무의식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나, 또 다른 나, 페르소나라고 봐도 되겠죠. 이 둘이서,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인 나와, 그리고 창작하는 나, 둘이서 함께 갖는 어떤 창작 과정을, 상상의 극한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네, 어떤 깊이 있는 시로 여겨진다라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